이번 시간에는 샵 플랫 내추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은 우리말로는 올림표라고 하고요. 플랫은 내림표, 내추럴은 제자리표라고 합니다. 자,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임시표라고 하는데요. 샵은 원래 음보다 반음을 올려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자, 기타에서는 원래 음이 이제 여기가 도죠. 알파벳 음으로는 C라고 하는데요. 악보에 C 앞에 샵이 그려져 있으면 반음을 올려서 기타에서는 바디 방향으로 한 칸에 이동을 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도, 도샵 또는 C, C샵. 자, 악보에 그려줄 때는 음표 앞에 샵이나 플랫, 내추럴을 그려주지만 읽을 때는 C샵에서 도샵 음을 먼저 읽고 임시표들을 뒤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임시표는 그려진 음표부터 마디가 끝날 때까지만 적용이 되고 마디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임시표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자, 플랫도 마찬가지로 요음이 이제 솔입니다. 솔, G죠. G 음 앞에 플랫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한 플랫만큼 머리 방향, 헤드 방향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G 플랫이 되겠죠. 또는 솔 플랫. 그래서 솔을 기준으로 몸통 방향으로 움직이면 솔샵, 머리 방향으로 움직이면 솔 플랫 또는 G, G샵, G, G 플랫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추럴은 앞에 샵이나 플랫에 의해서 원래 음이 변화가 된 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사용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음계 밑에 악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부터 시작하죠. 여기가 도. 자, 악보 위에 손가락 번호도 적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샵, 4번 손가락이죠. 자, 레는 개방음. 자, 레샵 1번 손가락, 미 2번 손가락, 파 3번 손가락, 파샵 4번 손가락, 솔 개방음, 솔샵 1번 손가락, 라 2번 손가락, 라샵 3번 손가락, 시 개방음, 도 1번 손가락. 자, 그 다음 이제 반음계를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는 순서대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 1번 손가락, 시 개방음. 자, 근데 시에서 더 이상 내려갈, 반음을 내려갈 수가 없죠. 같은 줄에서는. 시 플랫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G현, 그러니까 솔음이죠. 솔 음이 나오는 세 번째 프렛을 눌러주시면 C 플랫이 됩니다. 자, 책에는 G현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3번 줄을 의미합니다. 3번 줄에 세 번째 플랫이 C 플랫. 2번 손가락, 라, 1번 손가락, 라 플랫, 개방음, 솔. 또 D현, 4번 줄, 네 번째 플랫이 솔 플랫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파, 2번 손가락, 미, 1번 손가락, 미 플랫, 개방음, 레. 그 다음에 5번 선, 4 플랫이 레 플랫이 됩니다. A현이라고 나와 있죠. 5번 선이 A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이 도. 자, 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거의 이제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보에서는 도부터 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실제 연주에서는 뭐 5번 선, 6번 선, 뭐 2번, 1번 선까지 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
화면에 제가 나머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발음을 지판 모양과 함께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럼 같이 올라가는 연주하고 내려가는 음도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 자, 6번 줄부터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이렇게 올라간 음은 샵을 적용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라부터 거꾸로 플랫을 붙여서 내려가는 순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랫을 적용하는 지판 모양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 라 플랫, 솔, 솔 플랫, 파, 미, 미 플랫, 레, 레 플랫, 도, 시, 시 플랫, 라, 라 플랫, 솔, 솔 플랫, 파, 미, 미 플랫, 레, 레 플랫, 도, 시, 시 플랫, 라, 라 플랫, 솔, 솔 플랫, 파, 미. 자, 이렇게 음 위치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바로 연주가 가능하겠죠. 연주하는 도중에 음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되시면은 연주를 연속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음 위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음을 치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제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받음계 로그막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마디 보시면 파, 라, 시 플랫, 시 이렇게 나오죠. 라, 시 플랫, 시. 그렇죠? 시에 플랫이 붙었으니까 첫 번째 플랫을 연주하고 그 시 플랫이 됐던 음을 제자리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원래 시 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 세 번째 박자에 보시면 시에 플랫이 붙어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에 있는 시도 똑같이 C 플랫으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마디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임시표가 계속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음이 파, 파, 랄라, C 플랫, C 플랫, 다시 C, C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추럴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내추럴에 적용을 받아서 뒤에 음까지 그냥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 파, 랄라, 시 플랫, 시 플랫, 시, 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 임시표가 적용되는 것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마디에 쉼표가 나오니까 손가락의 힘을 살짝 빼시면 음이 끊기겠죠. 네. 자, 슬픈 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에서 보면, 자, 미, 파, 파샵, 솔, 이렇게 나오죠. 미, 파, 파샵, 솔, 그 다음에, 레, 도, 솔. 그 다음에 나오는 파가 아니라 파샵입니다. 앞에 임시표가 계속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파샵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파로 연주해야 된다면 이제 제자리표가 붙어야지 파로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미, 파, 파샵, 솔, 레, 도, 솔, 파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제가 마디가 지나가면 임시표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마디에는 원래 제자리표를 그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연주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그려줘도 되지만 제자리표를 많이 그려주는 게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그려주는 것보다 그려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자리표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에 나오는 파는 그냥 내추럴 파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파샵이 아니라 내추럴을 안 그려줘도 돼 그려줬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연주자가 실수를 할까봐 그려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추럴을 음표에 그려주지 않아도 그냥 파로 연주를 하는 거고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추럴을 그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에 보시면 뭐 여기도 손가락을 누른 채로 이렇게 나와있죠. 자, 아르페지오 연주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앞에 연주한 음들이 계속 울리도록. 첫 번째 줄, 네 번째 마디, 세 번째 줄, 네 번째 마디가 D 마이너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뭐 한 번에 안 누르셔도 돼요. 하나씩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마디도 C 코드가 순서대로 음이 울리도록.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자를 보시면 네 번째 줄 두 번째 마디 보시면 이제 점 4분음표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 책에서 설명한 뒷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미리 나왔어요. 책을 만드신 분이 이제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박자 반입니다. 박자를 보시면 솔, 파샵, 솔, 솔샵, 라, 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라가 세 번째 박에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엣.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셋, 넷, 엣 할 때 미를 연주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셋, 넷, 엣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4분, 점 4분음표 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뒷장을 보시면 점 4분에 대한 음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 박자 반입니다. 자, 슬픈 나의 사랑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해보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느린 곡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처음에는 그냥 오른손 연주를 다운으로만 연주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다운업만 연주하시고 연주가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다운업을 얼터네이트 피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곡이 느리기 때문에 2분음표에 대해서 박자를 정확하게 세지 않으시면 너무 짧게 연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감으로 연주하시면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박자를 정확히 세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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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박자를 정확하게 세주셔야지 길이를 잘라먹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곡보다 훨씬 더 느리게 연습을 했는데요. 느린 곡을 더 느리게 연주하면은 이게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긴 음표를 짧게 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박자를 꼭 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더 빠르게 연주를 해도 박자를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모범 연주를 꼭 들어보시고요. 생각보다 예제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또 외워서 연주를 하실 수 있다면 외워서 곡을 연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음악을 외우는 것도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외우는 게 힘든데요. 외워서 연습하면 본인 자세에 조금 더 신경 쓸 수도 있고 또 레파토리, 본인 애창곡으로 하실 곡들은 외워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타만 있으면 연주가 가능합니다. 악보 없이 연주가 불가능 등 하면 막상 내가 연주를 하고 싶은 곳에서 연주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곡들 외우시고 본인이 나의 레파토리로 삼고 싶은 곡들은 꼭 암기를 하셔서 연습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페이지 52페이지죠. Over the Rainbow. 유명한 곡이죠. 악보상으로는 크게 어려운 곡은 없습니다. 이제 레슨생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음을 우리가 이제 미솔 도미가 나오면 C 코드란 걸 배웠죠. 그래서 그 악보를 동시에 읽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솔 도미가 나오면 아 C 코드 이렇게 읽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솔 C패가 나오면 G7스 코드죠. 자, 이 곡에서는 화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미 솔도 이것도 C 코드네요. 맨 마지막 마디에 나오죠. 자, 이 곡도 이제 8분음표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다운업으로 연주를 하시고 8분음표 네 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다운업 다운업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4분음표가 나오는 곡들 나오는 부분들 2분음표가 나오는 부분들은 자, 다운으로만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1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미솔 미솔이 반복돼서 나오죠. 또 파솔 파솔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때 손가락을 떼는 게 싫으니까 미나 파를 손가락을 고정시켜 놓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를 치고 솔을 칠 때는 손가락을 살짝 떼주세요. 그래서 소리가 겹쳐서 들리지 않도록.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미를 누를 때 이 부분에서는 일부러 미를 누르면서 솔음을 살짝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3번 선을. 그러면 미를 치고 솔 친 다음에 다시 미를 칠 때 앞에 울렸던 솔음을 가볍게 멈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를 너무 똑바로 세우면은 소리가 겹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면 앞에 쳤던 소름이 울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울리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살짝 기울여 눌름으로써 앞의 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파솔파솔 할 때도 팔을 약간 기울여 누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은 원하는 음만 깔끔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보시면 라 이분음표가 나오고 또 라가 나오고 그 다음 마디까지 라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까지 손가락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디에 하나, 둘은 붙임줄로 붙어 있으니까 연주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가락만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파샵하고 라가 계속 연소로 나오죠. 임시표가 앞에 파샵이 붙었으니까 뒤에 나오는 파들도 전부 다 파샵으로 연주를 해야 되겠죠. 자, 파샵은 4번 손가락, 라는 2번 손가락. 자, 여기가 손가락이 잘안 벌어져 가지고 잘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손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손이 좀큰 편이기 때문에 그냥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라를 1번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손 이렇게 벌리는 스트레치 연습은 꼭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안 된다고 아예 안 하시면 연습할 수 있는 곡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스트레치는 같이 하시면서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라를 1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라를 2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연습. 둘다 해보시기 바랍니다.